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잉여맨 크루가 결성하기 전까지 어떻게 멤버들이 영입이 되었고 어떻게 지금 잉여맨 가족들이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자, 멤버들이 들어오게 된 이유를 오늘 한 명 한 명씩 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가족 상황을 안 하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사실 아이디어가 절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설명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 그럼 한번 떠나보시죠. 자, 일단은 잉여맨은 24살인데 24살? 네, 네, 잉여맨은 24살입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노치 스킨을 꼈어요. 노치 스킨을 꼈다가 점점 이렇게 스킨이 더욱더 발전이 되었는데,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네, 저죠. 네, 저예요. 네, 저예요. 자, 19살 때부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19살 때 아프리카 TV라는 곳에서 방송을 시작했다가 네, 거기서 처음에 네, 21살까지 네, 방송을 하다가 21살 때 군대를 가서 23살 때 다시 아프리카 TV로 방송을 시작하다가 지금은 네, 유튜브만 방송을 하고 있는 아주 멋있는 크리에이터이자 가족상황극 아빠입니다. 그렇죠? 네, 19살 때부터 방송을 시작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멤버들을 한 명 한 명씩 만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김리아 21살. 자, 19살 때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인크래프트를 활동을 하면서 멤버들이 필요했어요. 같이 할 네, 마인크래프트 같이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이 친구가 아프리카 TV라는 곳에서 개인 방송을 처음에 키고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목소리도 좋고. 그래서 제가 함께 해보지 않겠냐 라고 해서 네, 김리아 이 친구가 제가 19살 때부터 21살까지 이제 방송을 저랑 같이 하다가, 군대 전역 후에도 같이 하다가 이제 이 친구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며 한 3달, 4달 정도 네, 멤버로 나갔는데 이번에 다시 멤버가 되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김리아가 또 이렇게 처음에 저랑 함께해서 방송 이끌고 갔고, 그 다음에 쥐늑대. 쥐늑대는 최근에 들어온 멤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자, 19살 때부터 방송을 할 때부터 아프리카 TV에서 매니저를 하던 친구였어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 저를 좋아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19살부터 방송을 할 때부터 이 친구는 매니저를 했었고 계속 멤버가 되고 싶었던 친구예요. 그 다음에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서 쥐늑대라는 친구가 멤버로 들어오게 되죠. 네, 그리고서 이 친구도 개인 사정 때문에 제가 24살 때 23살 12월 때쯤에 멤버를 잠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멤버로 복귀를 했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수건입니다. 이수건은 시청자였어요. 제가 아프리카 TV 방송할 때 이수건은 시청자였는데, 이 친구가 멤버가 어떻게 되었냐면, 시청자였다가 잉여맨님의 컨텐츠, 마인크래프트 컨텐츠 제작을 도와주겠다면서 그 팀에 들어가게 돼요. 팀에 들어가다가 어떤 컨텐츠였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컨텐츠를 이제 제작을 하는 도중에 저랑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스카이프 대화방에서 목소리 들으니까 목소리가 괜찮은 거예요. 두껍고. 그래서 내가 멤버 해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수건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 정도? 아, 20개월 정도? 저랑 지금까지 함께 했다가 이제 이번에 2016년 12월 5일날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하차를 할 예정이죠. 네, 정말 20개월 동안 말썽 안 피우고 정말 함께 같이 했던 네, 이수건 이제 군대를 갑니다. 여러분들 군대 잘 가라.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루루가 나옵니다. 17살이고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아프리카 TV 방송을 할 때 이제 전 멤버들이 그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했을 당시에 멤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0명 정도, 9명 정도 있었는데 그 멤버들이 개인 사정으로 다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수건이랑 홍계가 남게 되었는데, 저랑 3명이서 방송을 이끌고 가던 도중에 저희가 멤버가 더 필요했고 멤버 모집을 했어요.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멤버 모집할 때 요루루가 굉장히 남성스러운
보이스, 귀여운 남자 초딩 같은 목소리 때문에 끌려가지고 제가 멤버 해보지 않겠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같이 멤버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요루루루 덕분에 지금의 가족 사랑극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이제 영화 패러디, 네, 부산행. 부산행에서 아빠, 엄마 역할이 나오죠. 아니야, 아빠, 딸 역할이 나오죠. 그리고 터널이라는 영화에서도 아빠, 딸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터널 상황극이나 뭐 부산행이나 영화 패러디를 할 때 그 딸 역할을 맡았던 게 요루루거든요. 근데 그 딸 역할이나 약간 아이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짱구는 못 말려처럼 한번 가족 끼리의 그런 에피소드를 풀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요루루 덕분에 뭐 지금의 가족 상황극이 있을 수 있었죠. 네, 아주 복덩이에요 요루루가.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봄수입니다. 봄수 같은 친구는 홍계, 전 멤버 홍계가 이 친구 재밌다면서 이 친구 굉장히 재밌다 나한테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켜봤고, 봄수가 원래, 아 맞다, 그거 설명하셨다. 요루가, 그리고 요루루가 닉네임이 원래 요루루가 아니었어요. 요루였는데, 요루 요루였는데 뭔가 귀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겨맨인 제가 요루에서 루를 하나 더 붙이자, 요루루, 그래서 요루루가 된 겁니다. 루를 하나 더 붙이면서 더 귀여워진 느낌.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홍계 추천으로 멤버를 뽑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안 뽑으려고 했어요. 이 친구가 원래 휴로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었고요. 다른 방송에 멤버를 하던 친구였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 친구도. 네, 지금은 약간 유아틱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 유아틱한 방송이랑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봄수가 그래도 굉장히 드립력도 좋고 재밌는 친구입니다. 원래 휴로라는 닉네임을 썼었고요. 지금은 봄수, 봄수라는 닉네임이 왜 탄생했냐면 이 친구 실제 이름이 김범수입니다. 김범수. 그런데 범수라고 하면 뭔가 딱딱하고 뭔가 닉네임이 물렁물렁하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봄수라고 한번 지어줬습니다.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킨도 제가 직접 구해서 이거 껴봐라 해가지고 이 스킨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면 안 잊혀질 것 같은 스킨.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단미호님입니다. 이번은 25살이고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아요. 그래서 멤버를 나이가 많아서 안 뽑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의 게임 사랑이 굉장합니다. 25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방송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멤버가 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나이 때문에 좀 고민을 했어요. 이분도 지금 뭐 직장이 있을 거고 그런 거를 내팽을 치고 이렇게 멤버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라는 이렇게 고민이 있었는데, 뭐 보이다시피 지금 엄마라는 역할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저랑 또 케미가 잘 맞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아프리카 TV 멤버 모집방에서 저를 구했고요. 저희는 처음에 이 멤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아프리카 TV에서 몇 년 동안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다 이 사람들도 아프리카 TV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저희는 유튜브를 잘 몰랐고, 그러다가 저희가 유튜브로 플랫폼을 바꾸고 이제 가족사항극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 여러분들 별로 궁금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 너무 빨리 한 것 같은데, 일단 하지만 뭐 여러분들 그래도 한 번씩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잉여맨 크루가 결성이 되었고 잉여맨 가족들이 결승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이 멤버들과 더욱더 재밌는 에피소드, 더욱더 재밌는 상황극을 만들어가는 잉여맨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